제 작업은 한국화 전통 재료인 그 장지 위에 채색을 올리는 작업입니다. 장지 위에다가 제가 먼저 순묵으로 식물 이미지를 드로잉을 하고요. 그 식물 이미지를 드로잉하고 나서 색을 올리기 위한 밑작업을 진행을 하는데, 그 밑작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공간 구성이 들어가요. 그래서 식물이 먼저 화면 안에 위치를 하고, 그 식물이 이제 위치하는 공간을 제가 연출을 새로 합니다. 장면이라는 씬이에요.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모티브가 되는 그 식물 이미지가 어떤 공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느끼는 감정이나 감성이나 또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 화면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씬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을 좀폭 넓게 하고 있어요. 식물 이미지가 이미 막 무성하게 그렇게 다 자라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, 대체로 보면은 제 작업에서의 식물 이미지는 구석에 위치하거나 아니면은 빈 화분에 아주 작은 식물이 있거나 이제 그런 이미지부터 시작을 했었어요. 그거는 이제 제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그 화려한 공간이라든지 현대사회에서 느꼈던 그런 감성들, 또 그런 소외감, 그런 소통하고자 하는 느낌, 그런 것들을 갈구하는 그런 또 존재라고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비단 그 작가인 저뿐만 아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공통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비록 보여지기는 무채색의 식물 이미지이지만 그 우체색의 식물 이미지가 가진 잠재된 생명력이라든지 더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, 또 그런 요소들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살면서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, 어떤 소모되는 모든 것들도 그렇고, 그 영원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라든지 어떤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, 그런 것들은 늘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늘 변하게 되는 이런 환경에 비해서 그 식물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런 희망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박제된 이미지와도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색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영원하고, 그래서 당장은 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가능성의 의미에서 무채색을 설정했습니다. 그 보통 한국화에서는 그 가시적으로 화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걸 여백의 공간으로, 쉬어가는 공간으로 설정을 하는데요. 제 작업에서의 여백은 오히려 가득 채워진 그 색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색채 공간이라는 것은 하얗게 비워두는 그 종이의 공간이 아니고 뭔가 이야기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처음에 식물을 그리게 된 계기는요, 아스팔트 틈 사이로 이름물 잡초 하나가 어렵게 자라난 그런 화면을 보게 됐어요. 제가 그거를 되게 안쓰럽게 여기고 작업의 소재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에, 안락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화분 하나를 설정을 해서 그 화분 안에 그 식물을 데려다가 이제 넣기 시작했거든요. 원래 존재하는 그 식물 이미지는 색을 주지 않되 그 식물에게 어떤 그 생명감 있고 더 희망적인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녹색 이미지라든지 그런 단순화된 색면을 화면 안에 이제 설정을 하기 시작했어요. 이제 그때 선택하게 된 것이 분체라는 가루 물감이었고요. 그 가루 물감은 다른 재료와는 다르게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그런 매력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매력들을 화면 안에 이제 배치시키면서 좀더큰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. 그 화면 속에 위치하는 식물 이미지가 제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한 얘기거든요. 그래서 환경과 소통하고 또더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